고구마 머리. 만약 태양계에서 지구가 유일한 행성이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태양계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8개의 행성이 있습니다. 이들이 인정받은 행성들이죠. 각 행성들이 가지고 있는 위성들까지 합치면 어마어마한 수를 자랑합니다. 만약 이 태양계에서 유일하게 지구와 태양만 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참 외롭겠다. 외로움. 그렇습니다. 지구는 무척 외로울 겁니다. 인간을 기준으로 봤을 때 외로움을 느끼는 이유 중 하나는 외로움을 느껴야만 다른 이들과 함께 살고 생존하기 위해서 다른 이들과 협동하기 때문입니다. 홀로 고독하게 외롭게 살아가다 보면 그 끝이 좋을 수만은 없죠. 혼자니까요. 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양계 각 행성들은 수십억 킬로미터 떨어져 있지만 지금의 지구가 존재하기 위해 필수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각 행성들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지구는 지금의 골디락스 존이라고 불리는 곳에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골디락스 존, 너무 뜨겁지도 너무 차갑지도 않은 이상적인 곳이죠. 골디락스 존의 의미를 해석하면 생명 가능 지대, 즉 생명체가 거주 가능한 구역을 말합니다. 우리 지구는 이 골디락스 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구가 골디락스 존에 존재할 수 있었던 이유도 태양계 각 행성들은 수십억 년 전부터 오늘날까지 지구가 태양계에서 안전하게 궤도를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행성들은 서로 협력하여 서로를 유지합니다. 각 행성들은 중력을 가지고 있고 그 중력들은 서로를 지금의 궤도에 유지시킵니다. 예를 들다면 수성과 금성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면 지구가 태양 안쪽에 좀 더 가깝게 위치했을 겁니다. 그렇다면 골디락스 존에 벗어나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목성과 토성이 사라진다면 태양에 가까이 가지 않고 지구와 태양으로부터 더 멀어졌을 겁니다. 이것 또한 골디락스 존에 벗어나는 것이죠. 골디락스 존에 벗어난다는 건 지구에 살고 있는 수많은 생명체의 생존에 직결되는 일입니다. 행성들이 존재하지 않으면 이 골디락스 지역이 아닌 지구와 수성 근처까지 갈 수도 있고 철왕성이나 해왕성 근처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태양에 먹혔을지도 모릅니다. 태양이 가까우면 난 궁극과 말이? 헛소리는 하지 말고 지구와 골디락스 지역에 있지 않다면 지구가 어디에 위치해 있든 지구상에 생명체가 없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태양이랑 가까워지면 너무 뜨겁고 멀어진다면 너무 차갑고 태양계에서 지구의 위치는 생명뿐만 아니라 지구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 이유는 다른 행성이 없기 때문에 지구의 중력이 크게 달라집니다. 근처에 있는 우리의 비성, 달만 없더라도 끔찍한 일이 일어났는데 달이 없다면 지구의 자전축이 불안해지고 감당할 수 없는 폭염이나 빙하기 같은 극단적인 날씨가 계속됩니다. 또한 자전속도를 조절해주는 밀물과 썰물이 사라지면서 하루는 24시간에서 약 8시간까지 줄어들게 되고 8시간으로 줄어들었다는 건 지구가 빠르게 돈다는 이야기니 바람도 어마어마하게 강해집니다. 다른 행성들까지 사라지니 자전축뿐만 아니라 공전궤도도 많이 불안정해지게 됩니다. 결국 우리가 알고 있는 지구는 다른 행성이 없다면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오늘날 인류가 살 가능성은 거의 없죠. 그러면 행성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고 오늘 당장 갑자기 사라졌다면 어떨까요? 그렇다면 자전궤도도 공전궤도도 불안해졌겠지만 또 다른 큰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소행성입니다. 하나의 행성이 사라져도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 중에서도 지구를 안전하게 지키는데 매우 특별한 역할을 하는 두 개의 행성이 있습니다. 바로 목성과 토성입니다. 지구의 생명체들이 번성하는 동안 목성과 토성은 먼 우주로부터 날아오는 수백만 개의 소행성을 자신에게 끌어들이고 있었습니다. 태양계를 가로질러 날아가는 수억 개의 소행성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운 좋게도 이것들 어느 것도 거의 보지 못합니다. 그것은 바로 목성과 토성 덕분이죠. 목성과 토성의 중력이 엄청나기 때문에 소행성을 자기들에게 끌어당겨 수문장 역할을 합니다. 이 행성들이 사라진다면 지구는 달처럼 거대한 푸나고 토성일 겁니다. 벌써 수백만 년 전 다니엘 소행성이 지구를 강타하여 수많은 생명체들을 멸종시킨 증거들이 지구에 남아있습니다. 우연은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어느 정도 공감합니다. 과학적으로 하나하나 연결시키다 보면 우연처럼 보였던 것들이 필연이 되어 다가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연결시킬 수 있는 과학을 저는 사랑하다 봅니다.